연수구는 인천광역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연장 결정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 82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6월 8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했습니다. 다만 영업주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집합금지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한해 심의 후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수구청장은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관리에 철저히 기해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